이번 그 4월 달의 주제는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해서 이 내용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줌 수업에서 이 강의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처음 강의를 시작했던 주제가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 해서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 미해결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효와 부작용, 유의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발병 원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해서 당사자의 변화 과정,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그리고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치료의 방법, 그리고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신병 증상과 조울증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제가 4월 한달 가지고는 안될것 같고 아마 4월 달, 5월 달, 6월 달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석 달은 다루어야 되지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수용과 지원의 방법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4월에 그리고 4월, 5월, 6월 정도까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이제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해서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 개혁의 방향, 그다음에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혁신적인 서비스,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과 개혁적인 전문가, 뭐 이런 주제들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줌 수업은 작년 9월에 시작했는데요. 쭉 해서 올해 8월 정도까지 돼야 이제 이 12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 요걸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요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서, 요 바로 지난달에 이제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 뭐냐 하는 이제 요거를 지난달에 다루었었는데요. 우리가 결국,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도와준다. 이 병이 낫도록 가족분들이 도와준다라고 할때 결국 당사자가 스스로 이 자신의 네 가지 과업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가족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요거 환기하는 의미에서 지금 올려뒀는데요. 보시자면 크게 보자면 이제 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삶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병 치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약물 복용, 그리고 증상 관리. 이렇게죠.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자신의 증상을 경감시키고 증상이 올라올 때 이걸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증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적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올라오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그리고 증상 관리를 아무리 꾸준히 평소에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소극적인 개념에 생각할 때는 증상이 없던 증상이 생겨나서 이게 생겨난 이걸 우리가 병이라 하니까 이 증상을 다시 가라앉히는 것, 없애는 것, 가라앉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치료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병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꾸준한 약물 복용과 그리고 증상 관리, 요런 것을 해서 이제 자신이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병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 하나가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에서 아래 위로 이게 딱 잡아주는 거죠. 매일매일 이 생활이 선순환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지향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 또는 어떤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 이런 거죠. 이게 딱 있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제 딱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결국 우리가 낫는다는 게 뭐냐, 병 치료라는 게 뭐냐 할때이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병 관리, 자기 자신의 병 관리를 잘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인데, 이 자체를 해야 되는 주체가 당사자 본인이죠. 사실은 가족이 당사자의 병을 대신 낳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당사자가 자신의 병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약을 꾸준히 먹고, 자기 병 관리를 꾸준히 잘해 나가야 되고, 또 자신의 삶이니까, 병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는 삶을 스스로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병 치료의 주체는, 이 모든 문제의 주체는 우리 당사자 본인인데, 당사자 스스로가 이거를 알아서 잘 해내면 가족분들이 힘들 게 크게 없죠. 그런데 당사자 스스로가 이걸 못 해내니까 가족분들이 옆에서 이제 거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도 힘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전문가들은 옆에서 거들어주는 입장이고, 실제로는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가 이제 이걸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네 가지 과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당사자들이 이네 가지 과업을 어떻게 잘 수행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가족분들도 당사자가 스스로 어떻게 이걸 잘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약물 복용이고, 약물 복용이라는 바탕 위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가족의 지원인데, 특히 가족분들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걸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고, 이런 약물 복용과 지원이라는 요소 위에 이제 당사자가 자기가 할 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하는 것,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 삶의 확고한 삶의 목표를 잡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뭐냐? 오른쪽에 제가 써놨는데, 전문가 지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건 제가 볼때 크게 다섯 가지인데, 하나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이 교육이, 요게 이제 정보 제공이죠. 체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줘야지 되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서울 쪽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이제 강의 같은 걸 이제 개설해서 해주고 있고, 또뭐 서울에 은평병원에서도 2주에 한 번씩 가족 교육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가족들의 단체, 심지회라고 하는 가족들의 단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모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강사를 불러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원정신건강가족학교 같은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 화요일 오전,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줌으로 해서 강의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울 쪽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꾸준한 가족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이 되는데, 지방에는 이게 사실은 잘 제공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교육도 참 가족분들의 형편이라 나를 생각해서 무료로
제공이 되면 참 좋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저도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유료로 강의를 하니까 참 송구스럽고 한데,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지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제공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 노하우 같은 게 이제 제공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체계적인 강의 형태로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병원에 환자들을 입원시켜 놓고 나면은 도대체 뭐 부모는 그냥 입원시켜 놓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건 병원에서 부모 환자를 입원시키면 그 부모들에 대해서 매주 교육을 해준다든지 하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원래 바람직하기로는.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자기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을 위한 그런 교육 같은 게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게 원래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런 정보 제공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 정보 제공은 이렇게 이제 체계적인 교육 시간을 통해서도 정보 제공이 되지만, 면담 시간에 뭐든지 가족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의사든 치료진이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지 되는 것이고, 환자들도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약에 대해서는 자기가 먹는 약이니까 이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인지, 부작용이 어떤 건지, 자기가 지금 몸에 이러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과연 약물 부작용 때문인지, 증상 때문인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의사들이 자기가 바빠서 답변을 할 시간이 없고 하게 되면은 간호사를 시켜서 답변을 할수 있게 하든지, 뭐 사회복지사를 시켜서 답변을 하게 하든지, 아무튼 병원 안에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인 강의 형태를 통해서든 또는 어떤 면담 중에 상세한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든 필요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 되죠. 이게 전문가들이 우리 당사자나 가족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 일이고요.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을 해줘야지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마치 이 병이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병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 약이 매우 중요하지만, 약만 먹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이거를 가족분들이 잘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뒷받침하는 제도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이제 당사자가 자기가 의욕을 내고, 이래서 이제 병을 치료해 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심리 상담이 필수예요.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튼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치료 시스템은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런 심한 정신질환의 경우에 거의 약만 제공을 하고 심리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 다 보험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우리 식으로 보자면 대강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심리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심리 상담의 가격이 한 10만 원, 12만 원, 이런 선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석사학위 플러스 한 4, 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비싸게 받죠. 비싸게 봐서 저는 1시간에 30만 원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도 부원장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남자 부원장으로는 김시우 부원장이 있고, 우리 여자 부원장으로는 이제 김재은 부원장이 있는데, 두분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김시우 부원장은 심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지금 논문만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이쪽
그 심리 상담 경력이 한 10년가량 되고, 또 우리 김재은 부원장도 박사과정 지금 마지막 한 학기만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또 심리 상담 경력도 한 10년 정도 경력이 되고, 또 특히나 김시우 선생도 그렇고, 김재은 선생도 그렇고, 두분다 심리 상담 경력 중에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의 경력이 조현병 조울증을 환자와 그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상담을 하셔서 이쪽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김재은 선생하고 김시우 선생은 한 시간에 10만 원으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많이 비싼 가격이죠. 이게 이제 외국처럼 보험이 되면 한 시간에 한 2, 3만 원 정도는 될 텐데, 보험이 안 되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야기고요. 아무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심리 상담이 제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또 종종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우리가 병이 한번 발병하면 기능 수준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여러 주의 집중력도 저하되고,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도 저하되고, 여러 이런 능력들이 저하가 되면 이 저하된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회로 바로 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재활 기관들이 있어서 여기에 낮 시간 동안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뒷받침이 필요하죠. 이 병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재활 훈련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병원에 폐쇄병동이 있고 개방병동이 있고 아무튼 입원 치료를 마치고 나면 그다음 낮병원이 있는 병원들이 가끔 있어요. 더러. 그래서 이 낮병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구단위 군단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하는 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보건소 산하에.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주간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데 등록해서 다니는 방법도 있고, 사회생활이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해서 입소시설도 있고, 주거시설도 있고, 입소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 출입이 시내에 보통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밖에 출입이 자유롭고 한데 이제 밤에 잠도 거기에서 자고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시내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데가 이제 입소시설이고 입소시설은 보통 50인 이내 시설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부의 지원받아서 하는 게 이제 입소시설이고, 그 다음에 또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건 원래 10인 이내의 주거시설, 요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줘서 하는, 요건 이제 밤에 잠만 거기에서 자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어딘가 자기가 이제 다녀야 되는데, 다닐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 주거시설에서 인근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를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보통 25인 이내 시설로 해서 주거시설인데 규모가 조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 입소시설도 그렇고, 주거시설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시설도 그렇고, 다들 상근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겨두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약물 복용 같은 거를 아주 철저하게 시키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계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데에 이제 당사자를 맡겨두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죠.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보호 주간에 이제 훈련을 시켜주는 재활기관들인데 그거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 해요. 복지시설 아니고 복귀시설,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사회 복귀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식 명칭은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인데, 그냥 앞에 정신질환자는 생략하고, 흔히 사회 복귀시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광역시도 단위에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시군구로 가면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걸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낮병원처럼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건데, 보통은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운영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에는 못 간다 하면 오후 시간에만 가도 되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이, 요게, 그런 시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는 공동작업장 같은 거가 이제 설치되어서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자체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곳이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 매우 부족한데, 이게 앞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지 되죠.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이 다들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발병하고 나면은 학교를 휴학하든지, 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든지 하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활성기가 되게 되면 자기가 하던 생활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입원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나면은 이제 한동안 모든 기능이 저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틀어박혀서 꼼짝을 안 해요. 안 하고 지내는,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족분들이 데리고 산책이라도 다니고, 이렇게 가족분들이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알바라도 하고 뭘 하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되는, 금방 되는 친구들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이게 안 돼서 몇년 세월이 지나도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 밖에를 나가도 그냥 다니는 거지, 알바 같은 거는 택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기능이 무너지는데, 이게 다시 회복될 때까지 이 기간이 있다고.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엄청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좀 알바를 하고 싶어도 한 2시간 정도만 할수 있는 이런 느슨한 알바 자리가 별로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이 사회의 문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 기능 수준에서 한꺼번에 이거를 요구하는데, 이 기능 수준으로 바로 못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계단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중간 계단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이런 재활 훈련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입소 시설이나 또 정신 건강 복지센터나 구 단위,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정신 건강 복지센터나 입소 시설이나 또는 주간 이용 시설, 그러니까 사회 복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간 계단에 해당이 되죠.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기관이 필요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당사자 쉼터 이런 것도 이제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당사자 쉼터를 우리가 동료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데, 동료 지원센터 같은 것도 이제 하나씩 설치가 되어 가고 있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회 제공 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심리 상담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서 능력 회복이 잘안 되면은 요거를 재활훈련 기관에서 대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여러 능력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고 재활훈련도 해주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우리가 당사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일단 물러섰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이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능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새의 두 날개에 비유를 하거든요. 두 날개로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는 능력이고 한쪽 날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된다. 기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으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을 하고 싶으면 다시 일을 할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도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싶으면 8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4시간만 일하고 싶으면 4시간만 일할 수 있는 기회, 2시간 일하고 싶으면 2시간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음악 쪽에서 뭐 일을 하고 싶으면 음악 쪽에서 일을 할수 있는 기회. 잠깐만요. 그래서 이 능력은 있어도, 이 능력을 발휘하도 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사회적 지원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약물 복용의 바탕 위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있고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가 우리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조현정동장애나 이런 심한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서 사회가 이들에게 관대하고 또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고 이래야 이게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만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컴퓨터를 배워서 내가 컴퓨터 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학원에 가보면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은 진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고, 또 학생들 수가 많으면 우리 당사자들은 사람 많은 데 가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긴장되고 위축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의 컴퓨터 교육이 되려고 하면은 교육받으러 가면 인원도 좀 소수 인원이고, 거기에다가 강사분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고 진도도 좀 천천히 나가주고 이런 데가 필요한데, 우리 컴퓨터 학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수업을 하다가는 영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컴퓨터 학원도 그렇고 영어 학원도 그렇고 모든 이런 곳들이 우리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어떤 일정한 지원이 주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그 사람들이 경쟁적인 방식으로 학원 운영을 하지 않고 이런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부분도 당사자가 혼자서 일을 하러 가서 직장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는데 힘이 들어서 절절 매니까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잡 코치가 있거든요. 잡 코치가 있어서 당사자가 어떤 데 취업을 했다, 잡 코치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잡 코치가 붙어서 뭐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을 같이 출퇴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업무에도 익숙하게 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간에서 원활하게 맺어줘서 한 6개월 정도 예를 들어 잡코치가 따라 붙어서 일해주면 이제 직장에 적응한다. 자기 일에도 적응하고 사람들한테 적응하고. 그러면 잡코치가 빠진다든지. 이런 방식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잡코치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신장애 쪽에도 이런 잡코치 제도 같은 게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종류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료 지원. 동료 지원이라 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이 꼭 책으로 읽어서 책으로 공부한 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벌이 있는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 우리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동료 지원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동료 지원가 또는 가족 지원가, 이쪽을 직접 경험 전문가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공부했는 사람들을 간접 경험 전문가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해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지니고, 그리고 또 그쪽 자격증, 지금 우리 같은 뭐 자격증이라고 하다니 정신과 의사 자격증, 그 다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는 자격증. 정신건강 전문요원에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이세 직역이 있죠.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원래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플러스 1년 또는 플러스 3년 더 수련을 받고 따는 자격증, 요게 이제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다음으로는 가장 최고의 자격증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간호사 등등 이런 이제 법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등등
이런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다, 석사학위를 땄다, 그리고 필요한 자격증을 땄다, 등등 또는 하다못해 학부를 나왔다 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한 이런 전문가들 이외에 이 분야는 사실은 동료들의 자기가 조현병을 알았고 겪었고 지금도 조현병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면서 자기도 환자이지만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동료 지원가라 하죠. 자기가 조울증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조울증 치료 중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 그다음에 자신의 자녀가 이 병에 걸려서 꾸준히 그 뒷받침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족인데 다른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다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 가족 지원가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이런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수도 적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방문 서비스거든요. 지금은 가족들이 팔딱팔딱 뛰는데 찾아가면 다들 병원으로 데리고 와라, 상담실로 데리고 와라라는 말만 하지 누가 뭐 집으로 와주면 좋겠는데 집으로 안 와주거든요. 지금 집에서 환자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꼼짝을 안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분들로서는 아주 애가 타지요. 근데 누구도 집에 와서 도와주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집으로 찾아가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뭘까 생각하면 제가 볼때두 가지예요.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거는 하나는 가정 방문 서비스. 전화만,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최소한 2명 또는 3명 정도의 전문가가, 사람이 득달같이 쫓아와서 집에 와서 무슨 일이냐 들여다봐주고 의논해주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약 처방해주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이게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경찰 쪽은 그게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안전한 나라다. 우리나라가 경찰 치안 이런 쪽은 매우 이제 안전하고 서비스가 잘돼 있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만 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인지 보고 조치를 취해주고 가는 것처럼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보건소에서 득달같이 팀이 출동해서 예를 들어 뭐 사회복지사하고 동료 지원가하고가 오든 사회복지사 간호사 동료 지원가가 오든 누군가가 이렇게 팀이 와서 들여다봐주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바로 약 처방해주고 우리는 지금 반드시 뭐 병원에 가야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집에서 바로 약 처방해주고 뭐 그다음 급한 상황 같으면 매일처럼 한 번씩 들여다봐주고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와서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굳이 입원 안 시키고도 집에서 위기를 넘길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방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데 이 가정 방문 시스템을 갖출 때는 거기에 반드시 동료 지원가가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첫 6개월 동안 해서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를 끄집어내서 센터까지 데리고 나오는 이 일을 하는 데에서는 동료 지원가들이 자격증 있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그 일을 더잘 해내더라, 성과가 더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개입에서는 동료 지원가들이 성과가 더 좋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료 지원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해서 하자면 방문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제 방문 서비스가 없지만 이제 미국 같은 이런 데에서는 방문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매우 효과적인 거로 연구 결과 나오는데, 뭐, 팩트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액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적극적 지역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차량이 한대 있어서, 이렇게 가정 방문 요청을 받으면, 이 차량에 몇 명의 전문가가 동승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집에 어떤 문제가 있다 파악이 되면 이제 이후에 며칠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한 팀이, 팀 단위로 움직여요. 차한 대에 여러 전문가가 같이 동승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가정 방문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직업 재활이죠. 다들 집에 꼼짝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데, 직업 재활의 기회가 주어지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재활훈련과 기회 제공,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2시간 일하고 싶은 2시간 일하고, 4시간 일하고 싶은 4시간 일하고 하는, 요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창출하는 것도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우리 전문가들도 대단히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신건강 분야 내에 그들의 직업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그게 통해서 공부도 많고 경험도 많은 이런 분야가 직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평생에 걸쳐서 보자, 뭐, 기본적으로 병이 발병하고 나면 지난 5년 세월, 10년 세월, 15년, 20년 세월을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복학하려다가 실패하고, 뭐 직장 실패하고, 틀어박힌 채로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정신과 병원만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계속 정신과 병원만 들락거리고 살았는데, 세상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냐. 근데 이 사람은 세상살이에 대한 다른 지식은 없어도 정신과하고 관련된 지식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거든요. 뭐 어떤 장애 등록 제도에 대한 이야기,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뭐이 병의 환청이 뭔지, 망상이 뭔지, 환청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이미 빠삭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이런 정신과 장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상당한 정도의 기본 지식도 축적이 되어 있고, 조금만 교육받으면 충분히, 조금만 교육받고 조금만 지원받으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똑같이 뭐 청소 일을 한다, 뭐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식당에 정신병원 안에도 뭐 식당이 있으면 거기서 설거지 할 수도 있고, 정신병원 안에 청소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일들도 할수 있고, 처음 입원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 환자 옆에서 좀 진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정신과 병원 안에서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퇴원했는 뭐죠, 이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환자들 가정 방문하는 이런 일들도 주어지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에도 자기한테 역할이 주어져서, 예를 들어서 처음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면담하고, 면담해주고, 시설 안내하면 설명해주고, 이런 거에 하라는 역할을 부여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당사자 면담도 잘하고, 가족 면담도 잘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동료들이 할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동료 지원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생각을 전문가들부터 해야 되고, 정책 입안자들부터 해야지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구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냐? 한 300개소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다 합하면 한 300개소쯤 돼요. 거기에다가 또 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하니까 합하면 한 300군데쯤 되는데, 제 이야기가 이 300군데에 적어도 최소한 2명 이상의 동료 지원가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나가는데, 1차적으로 적어도 2명 이상 배치가 돼야 된다. 이제 동료 지원가를 배치할 때에는 원칙이 1명 배치하면 안 돼요. 반드시 2명 이상 복수가 돼야 돼요.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래요. 1명 배치하면 완전히 왕따당하기 딱 쉬워요. 2명이 배치가 돼야 그나마 왕따를 덜 당하고, 경우에 따라 왕따 당하더라도 둘이가 서로가 의지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인 이상을 배치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자, 동료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환자 출신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바람직하기는 환자 출신을 2명 배치했다. 가족 출신도 예를 들어 1명 배치한다, 2명 배치한다. 배치할 수만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료 지원가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최소 2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또 우리 사회복귀시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입소시설, 그 다음에 입소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주간이용시설. 이런 곳에도 다 정부가 지원해 주거든요. 정부의 이 지원금 속에 동료 지원과 인건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 각 사회복귀시설이나 이런 데도 의무적으로 2명씩 배치해라. 이렇게 해서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만 의무 고용을 하도록 해도 1000명이라는 직장은 금방 생겨요. 거기에다가 또 정신병원에 법으로 이게 강제할 수만 있다면, 법으로 정신병원에서는 동료 지원가를 의무적으로 몇인 이상 고용해야 된다. 강제할 수 있다면 대번에 거기에 직장 늘어나죠. 그래서 제 이야기가 우선 이 바닥에 적어도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동료 지원가나, 그러니까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이런 걸 겪었던 사람들이, 또 현재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 안에 적어도 1000명, 2000명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또그 가족들도 적어도 같은 1000명, 2000명 이 분야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돼야지 돼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다음부터 다음 단계로의 변화가 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직업 재활이 절실히 필요한데, 제가 이 가정 방문 시스템과 직업 재활과 이두 가지를 아마 우리 가족분들이 제일 절실히 원할 거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업 재활을 시작하는 곳이 사실은 정신건강 분야부터 직업 재활이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느냐? 사실은 가족 단체, 그리고 당사자 단체가 이걸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보건복지부를 붙들고 협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 애들 일자리 만들어내라. 정신건강 분야 안에 우리 애들 일자리 만들어내라. 이거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든 또는 어떤 종류의 가족협회든 가족단체들은 이거를 가장 제1의 목표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뚫어지면 다음 단계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편견인데, 전문가들의 편견. 그러니까 결국 우리 당사자들이 크게 봐서는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요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고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회 일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그것을 먼저 시범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전문가 본인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내가 먼저 이 애들을 데리고 쓰고,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조울증 당사자들을 내가 먼저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급 주면서 쓰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해서 봐라, 이들이 이렇게 잘 기능하고 잘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채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문가들이 나는 안 쓰면서, 우리 정신병원에는 환자 출신이 단한 명도 없고 나는 안 쓰면서 갔다가 사회를 향해서만 쓰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사람들의 이 직업 윤리 면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이 바닥에서 이 일로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정신과 의사도 그렇고, 다른 뭐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간호사 다 그렇지만, 내가 이 바닥에서 이 일로 먹고 사는데, 그럼 내가 사람을 고용해야지 된다면, 이들을 고용해야지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정책 이반자들도, 공무원들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 이반자나 전문가들이 절대로 먼저 이 생각을 안 가져요. 이거는 가족분들이, 또 우리 당사자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결국 전문가들도 정책 이반자들도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막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설명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직업 재활 부분을 실천하는 데에서 정신건강 분야 내에서의 직업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만들어낸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에서 우리가 동료 지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 지원가, 가족 지원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이 크게 보자면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 훈련, 기회 제공, 동료 지원. 이런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면 제가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플러스 사회적 지원, 요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 네 가지가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요거 자체가 앞에 봤던 맹요 그림이죠. 병과 관련해서 약물 복용, 그리고 증상 관리.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요거죠. 그 다음에 또 삶과 관련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선순환적 생활 습관, 확고한 삶의 목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치료의 핵심에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 합하면 다섯 가지 요소인데,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사실은 네 가지는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에요. 네 가지는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가족이 도와줘야 되고, 전문가가 도와줘야 되고,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고,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이 치료의 핵심은 다섯 가지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제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고 표현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는 약물 복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따로 떼낸 것이고요. 그래서 약물 복용에 따른 플러스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병에 걸렸으면 무조건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에 일단 약을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수년간 복용하다가 그다음에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끊어 평생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일단은 약을 복용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앞으로 빼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서 약만 먹으면서 뭐 병을 앓은 지 5년, 10년 되는데, 약은 꾸준히 열심히 먹는데, 약 먹는 거 이외에 약만 먹고 있으면 병이 저절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약 먹는 거 이외에 다른 노력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선순환적 생활 습관, 삶의 목표 등등,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덧붙여져야 되는데, 다른 노력은 안 하고 약만 먹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다. 그래서 약물 복용과 플러스 네 가지 요소, 약물 복용이 중요하고, 또 약물 복용이 중요한 만큼 다른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요 그림을 이제 그렸던 것이죠. 지금 잠시 이제 한 5분 쉬고, 그 다음에 치료의 출발점 안정이다 하는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